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제리장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네요. 이른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게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생활, 일은, 그러니까 아침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근래 들어와가지고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사라졌죠. 보이던 이름도 안 보이고, 또안 보이는 분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돕니다. 그 영원하게, 영원이라기보다는 그 꾸준하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꾸준히. 그 저는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실함을 봐요. 항상 꾸준하게 할수 있는지.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좋아요. 한결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결같이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 애정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어느, 뭐,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고, 어느 물질에 대한 사랑도 있고, 당연히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랑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볼땐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 그 마음속에만 사랑한다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사랑은 늘 표현하고, 그 표현한 것을 느끼고, 그 주고받고 그래야 돼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주고받고 해야지만 이게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주고받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냥 묵 있으면은 사랑이란 감정은 결국은 이제 식어갑니다. 식어가고 그냥 결국은 남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다 있어요. 헤어지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표현할 줄도 모르고 하여튼, 이 주고받을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주위에 있으면은 항상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표현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진심 어린 마음. 솔직히 뭐 빈말이라도 자꾸 내뱉다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표현력이 중요한 것 같아. 너무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성공한 사람들이 또 함부로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평범한 사람은 최대한 많은 사람과 어울리려 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의 그런 인연을 골라 잡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그 타인이 자신의 힘듦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이 성공한 사람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내 자신이 인정을 해야 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데 성공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그런 삶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데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과만 인연을 맺는 겁니다. 그냥 아무하고 인연을 맺지는 않아요.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 이 도움이 되는 것은 꼭 경제적 그런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도 받을 수 있고 긍정적인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그런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나의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욕심은 그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인간 관계만을 추리고요.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십시오.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내 삶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일어나면은 요즘은 그 옛날 노래인가요? 옛날 노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 노래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진짜 어릴 때 들은 노래인데 여자 가수죠. 데비 깁슨의 Only in My Dreams라고 있어요. Only in My Dreams.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참 좋네요. 아주 옛날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생각이 아주 쏙쏙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제가 서론이 길어요. 뭐 서론 길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원래 천회장 스타일이 이러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노트북이냐, 데스크탑이냐, 태블릿 PC냐 이런 말이 있던데 이 새로운 형태의 노트북이 국내에서 실물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한 개의 화면하고 한 개의 키보드로 구성된 기존의 노트북 폼팩터를 벗어나서 두 개의 화면, 한 개의 키보드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 노트북을 한번 펼친 후에 이제 키보드를 탈착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하고 키보드를 각각 접어서 두번 접는 효과를 내는 구조인데, 세계 최초 시도라고 합니다. 해당 노트북은 에이수스의 14인치 듀얼 스크린이죠. 젠북 듀오입니다. 젠북 듀오인데, 듀얼 스크린 노트북으로 기대를 모아온 젠북 듀오의 실물 모습이 국내에서 이제 새로 공개됐고, 서울 그 성동구에서 이날 문을 연 인텔의 그 팝스토어에서 모습을 드러냈네요. 젠북 듀오는 한 면에는 화면, 다른 한 면에는 자판이 달린 기존의 노트북, 그런 폼팩터를 깬 모델인데, 각 14인치의 화면 두 개랑 키보드를 구성을 했고, 하단의 화면에 키보드를 탈부착할 수 있어서, 총 3개의 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에 따라서, 뭐, 노트북 모드가 있어요. 노트북 모드, 뭐, 듀얼 스크린, 그리고 데스크탑 모드, 쉐어링 모드 등총 5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 폼팩터의 노트북 등장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삼성은 최근에 갤럭시북 퍼 시리즈를 출시했고요. 현재까지는 새로운 폼팩터의 노트북 출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젠북 듀오는 20일 국내에 공식 출시하는데요. 현재 국내 출시 가격은 미공개인데 약 200만 원 정도 전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에이수스 미국 홈페이지 기준 보니까 해당 모델의 기본 모델 출시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 돼요. 디스플레이는 14인치, 무게는 1.65kg입니다. 이번 출시되는 모델은 새로운 폼팩터하고 함께 인공지능 AI 노트북 대열에도 합류를 합니다. 최근에 모바일 업계에서 AI 노트북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젠북 듀오에는 새 표준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AI 사용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기기 자체에서 AI 구현이 가능한 수준의 디바이스는 필수 성능이 됩니다. 삼성전자, LG, 레노버, HP, 에이수스, 에이서, MSI 등그 주요 노트북 제조사들은 AI 구현이 가능한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AI 노트북을 선보이는 거죠. 삼성은 이를 스마트폰에도 적용해서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서스 그 관계자는 젠북 듀오 출시를 통해서 듀얼 스크린 노트북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성을 강화하는 제품 개발을 이어갈 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쪽 분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삼성의 그 일부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났습니다. 집단 소송이 나선다. 19일날 보니까 삼성의 DX죠. DX의 노조가 이날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 시작했고, 이 노조는 조합원 6,100명인데 삼성전자 5개 노동조합 중 전국 삼성전자 그 노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네요.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정기적인,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연장, 휴일 근로수당 산정의 기초로 활용이 됩니다. 삼성은 지난해 7월 명절 기성 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서 DX 노조는 임금 체불 소멸 시효를 고려해서 이전에 2년 4개월치 수당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노조 측은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의 통상임금 인정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번 소송은 DX 노조가 그 소속된 삼성 초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날 출범한 삼성 초기업 노조는 삼성전자 DX 노조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열린 노조, 삼성 화재 리본 노조,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 노조, 이렇게 해서 4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는 거죠. DX 노조는 오는 2월 말까지 소송단을 모집한 뒤에 3월 초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거고,
이를 시작으로 이제 계열사 노조의 통상 임금 소송이 아주 줄을 이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기업 노조에 합류 예정인 삼성전기 이 존중 노조도 오는 4월 개시를 목표로 소송단을 모집하는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도 이제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 노조 측에서는 최근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한 판례들이 많아서 승소 가능성을 높여 봅니다. 초기업 노조에 참여한 삼성화재 리본문 노조는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현대제철도 지난달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네요. 이 통상임금 소송을 기점으로 노조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고, 일부 계열사 노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소송단 참여 비용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노조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조금씩 뭐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이게 노조가 자꾸 이렇게 설쳐버리면은 이 삼성전자 참 미래가 깝깝하죠. 내가 볼 때는. 미국의 IT 기업들을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애쓰지 않아도 짜릿하게 알아서 한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그 AI 스마트폰이죠. S24 울트라 강고형상의 그 위메이드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에요. 이 나이트 크로우가 등장을 했네요. 삼성의 공식 유튜브에 게재된 갤럭시 S24 울트라 광고는 한 청년이 이제 식당에서 홀로 크로우를 이제 즐기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후 게임을 플레이하던 청년에게 다가온 남성이 갑자기 봉을 휘두르면서 들은 게임 캐릭터처럼 결투를 벌인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결투를 이어가는 와중에 청년은 끊임없이 나이트크로우를 플레이하겠죠. 결국 청년이 승리하고 봉을 휘두르던 남성은 게임 캐릭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이 클로즈업된 S24 울트라에는 윈이죠, 윈. 이게 떠있는 나이트크로우 화면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앞서서 삼성전자는 미국의 그 세노제이죠. 세노제이에서 열린 갤럭시 건팩 2024에서 S24 시리즈가 모바일 에피엑시노스 2400을 탑재해서 최고 수준의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강조하는데, 삼성은 글로벌 주요 초과학적 게임들을 소개하면서 나이트 크로우를 소개했죠. 이 나이트 크로우는 게임 개발사 매드 엔진에서 개발한 MMORPG예요. 3세기 유럽의 실제 역사랑 판타지 스토리를 결합을 해가지고 고유의 세계관을 구축을 했더라고요. 얼리얼 엔진 5 기반으로 구현한 극사실적 전투가 가능하네요. 비행 시스템하고 같은 요소를 더해서 차별점도 두었고, 다음 달 12일 위메이드가 글로벌 170개국 9개 언어로 나이트 크로우를 출시합니다. 이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에는 이용자의 무기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4개 클래스, 8개 직업, 뭐 여러 서버가 함께하는 격전지, 서버 그룹 간 거래가 가능한 통합 콜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게임을 S24에서 한다는 거죠. 삼성은 최근에 메모리 파운드리 등그 반도체 파트에서 각 사업부 에이스 직원 한 100여 명을 이제 차출해요. 차출해서 별동대를 구성했어요. 조직 이름은 HBM 원팀 TF 태스크포스. HBM 등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하라. 이런 경기현 사장이 지신 것 같아요. 3, 4년 전만 해도 틈새 시장 상품에 불과하던 HBM AI 시대가 열리다 보니 순식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법칙이 AI 시대를 맞아서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대격변의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 서로 다른 영역인 메모리랑 파운드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연합군이 생기는가 하면은, 반도체와 아무 상관이 없는 뭐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 BMW 벤츠 등 자동차 업체까지 앞다퉈서 이 반도체 설계에 뛰어드는 거죠. 소프트뱅크가 천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서는 등 투자 업계의 관심도 온통 반도체다. 온통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1년여 전에 나온 오픈 AI 생성형 AI죠. 챗GPT, 이게 불운 변화로 풀이되는데, 모든 산업과 모든 업종에 AI가 입혀지다 보니 지난해 5,270억 달러였던 세계 반도체 시장이 2030년 1조 달러로 커질 것 같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 기업들이 발을 당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 10년간 DRAM 시장 관전법은 단순했는데 그 선수는 삼성과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3개뿐이고 누가 잘하느냐는 생산 규모와 수율로 결정돼요. 이렇게 게임의 법칙이 바뀐 거는 AI 서비스에 특화된 대용량 DRAM인 HBM이 전면에 등장했어요.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랑 용량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공급사 입맛대로 찍어내는 일반 DRAM과 달리 HBM을 제작할 때는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고객 요구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차세대 HBM에는 추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그 파운드리 공정까지 필요하죠. 이렇게 메모리랑 파운드리를 다 하는 삼성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 메모리만 잘하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파운드리 그 전문 기업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향후 DRAM 시장의 경쟁 구도가 삼성 대 SK 파운드리 A사 대 마이크론 파운드리 B사 이렇게 구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기업들은 25에서 26년 양산이 예정된 그 차세대 제품 HBM4의 로직 다이 제작에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HBM은 DRAM을 쌓은 코어 다이하고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로직 다이로 구성이 되네요. 보니까 코어 다이랑 로직 다이로 구성이 된다.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제작해야 HBM이 전력 소모를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어요. 먼저 승부수를 띄운 거는 삼성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나 파운드리 사업부, AVP 사업팀 등의 그 반도체 파트 조직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최고 성능의 HBM4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HBM4 승부처인 로직 다이 제작은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맡고요. 최근에 경기현 사장의 특별 지시로 만든 그 HBM 원팀 그 TF의 주요 미션도 HBM4 경쟁력 강화죠. 그 TF는 로직 다이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 공정의 선폭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 삼성은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든 걸다할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제품 개발과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만큼 고객사 요구에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의 원스톱 서비스에 하이닉스가 연합 전략으로 맞서는데 하이닉스는 지난해 6월 HBM4로부터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HBM4에 들어갈 로직 다이를 만들 유력 후보는 일단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예요. 이 회사가 이미 하이닉스의 HBM을 토대로 엔비디아의 AI 가습기를 패키징하는 만큼 협업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인텔하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등과도 협업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론도 이들 파운드리 업체와 협력을 모색하네요.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경쟁 구도가 삼성 대 비삼성 연합군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삼성, 그리고 SK 연합군, 그리고 마이크론 연합군 중그 패퇴한 쪽은 시장의 마인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 과연 누가 살아남을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삼성이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신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